느껴지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만큼 어떤 오늘 경기가 주는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. 뭐 선수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 예고가 울리는 순간인데요. 또 마음도 잡을 수 있는 또 순간이기도 하죠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주플레이오프 3차전 시구전인데요. 동방신기의 최강 장면을 팬인데요. 네. 예전부터 사실 LG 팬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제가 같은 미용실에서 다녔는데 그때도 LG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같은 미용실에 다녀서 그런지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하시네요.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기에서도 내가 LG 팬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오늘 시구의 꿈을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이루게 됐습니다. 사실 또 이 정규 시즌에도 많은 그 시구를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포스트 시즌에서 시구를 하면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시구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상대로 이렇게 시구를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겠죠. 자, 최강 장문의 시구는 연막을 던졌었는데 이 마운드가 조금 멀게 느껴졌었나요? 홈플레이스까지 오지 못했습니다. 맞아. 자, 멋지게 마무리를 하면서 최강 장민 마운드를 내려오고 있습니다. 자 이제 무적 LG라는 이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과연 LG가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서 3연승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추락하는 NC가 아니라 다시 날개를 달고 올라오는 NC가 될지 사실 김경문